지금 틀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? 와, 컴퓨터 전원도 없어요? 네, 전원 안 받는데요? 네. 아니 키는 거를 모르면은 이게 되겠나? 어? 아 제가 이게 그냥 항상 그 저기 아날로그로 제가 아직 좀 살아가지고요. 저도 예, 핸드폰도 저 2G 아직 2G 쓰거든요. 거의 장인어른 수준이에요. 똑같아요. 좀 복잡한 걸 잘 싫어해서 너무 당황했죠. 아니 이게 일단은 이게 키는 게 여기 몸체에 가서 뭐가 있는 거 여보, 아니야? 여보, 여보. 어떤 맞다? 이거 컴퓨터. 야, 이거 우리 컴퓨터 어떻게 키는 거냐 이거? 야, 전화. 누구라고? 우유. 도대체 컴퓨터 터지. 정말 전화 자주 와서. 나왔다. 여보, 그리고 이거 저 핸드폰, 네, 그 이 저기 프로트 노래 있잖아요. 이거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? 어. 이렇게, 3G인데요, 그래도? 3G라 그러더라고. 왜 안 나오죠, 마켓이? 아, 또, 아, 있어, 있어, 또. 또, 아, 다운로드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응? 무제한 음악 듣기 좀 다운로드 하고 있습니다. 요금 나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? 그죠? 유료 다운 아니에요, 무료, 무료가. 됐습니다. 무료로? 네. 돌아간다. 아, 돌아간다. 무료. 요! 나왔습니다! 요! 나왔습니다! 지금 바로 이야 예예예 예. 아 다운받아야지 좋아 이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구만 나왔어 성공했어 나오고 있어 지금 생각보다 또 전화하는 거야 또 다운받아야지 이제 이렇게 누구의 노래가 안 나고 옛말만 경험망이야? 경험만 나오네 나도 봐 나도 일단 여보 여기까지 한 것만도 나 지금 일단 예. 예? 아 일단 예. 아 이제 아 이거 힘겹네요 그걸 인정을 해봐 어떻게 예. 어디다 내 폰에 저장 어? 이게 내 폰에 저장인지 하겠습니다 어. 어 이게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네 응? 비밀번호? 회원 가입을 해야 되네 회원 가입? 아 이게 회원 가입 그래 해봐 이거 이거 좋은데? 성함을 좀 우와 내 이름을 대라고? 네, 네. 이 말이 돼요? 어떻게 수습하시래요? 긴장해서 모르는 게 아닐 거예요 그냥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나는 거겠죠 아 설마 그러면은 이소방님은 장인어른 성함 아세요? 저도 지금 긴장됐나 봐요 아니 설마 긴장했어 신현준 씨는 설마 설마 신혼이신데 네, 신혼 때는 그런 거 다 외우잖아요 살면서 까먹는 거지 제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요 네. 눈빛 보셨어요 눈빛? 불안했어요 자기한테 물어볼 줄 알고 저는 지금 장모님 성함을 기억나는데요 네. 장인어른 성함은 아니 설마 용돈만 안 보내는 걸로 끝내야지 성함도 모를까요? 장인어른 성함은? 김 교수님 어, 근데 사실 아니,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? 궁금하지도 않아요? 이 사태는 아, 남자들 모르는구나 다 모르시나 봐요 고개를 다 저를 무정치고 고개를 다 떨구시고 나 일단 떼보시고 지금 저 이래, 이래. 아, 2번, 돌리셨다. 4번, 6번 카메라 감독님 다른 데 보잖아요 다행이다 아 여기 다 대부분 다 모르시잖아요. 근데 사실 아버님 뭐 장인어른 이렇게 부르니까 내 남편이 모른다면 섭섭할 것 같지 않아요? 우리 막상 그 장본인이신데 네. 예 아니 그럴 거라고 좀 예측은 전화번호는 했는데 전화번호는 몰라도 뭐 모르니까 좀 충격이 돼요. 저도 김 서방님이 형수님 이름은 알죠? 전화번호. 아니 근데 슈퍼에서도 그 계산기인가요? 네. 문 열어가지고 아니 이게 계속 전화 형수님한테 하는데. 저도 저 스스로 놀란 게 차 그 뒤에 트렁크 있잖아요. 이게 손으로만 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아. 와이프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오빠 이 리모컨을 이렇게 열면 되는데 모르시냐 그래서 네, 정말 창피했어요. 저 아직도 몰라요. 아 그런 것도 몰라요? 예. 아. 컴퓨터는 모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거는 못 배우신 거 아니에요? 어머. 못 배우신 거 아니에요? 어머.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서로 비슷하면서 뭘 그러세요? 내비게이션 쓸 줄 알아요? 아니요. 진짜 무서워? 내비게이션 무서워? 네.
호기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. 진짜. 아, 너무 그 내비까지 들어가기가 너무 복잡하던데요. 그리고 좌회전 해주세요를 텔레뱅킹 할 줄 알아요? 아니, 자, 이거 만드시는 분들 좌회전 해주세요를 좀 빨리 가르쳐 주셔야지 항상 지나가면 좌회전이에요. 맞아요.